요거 주말에 바베큐 하고 남은 양 마리네이드거든요. 여기서 고기를 다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건데 티카 마살라 커리 소스라고 소스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넣어서 끓여줄 예정입니다.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라 여름 첫 세일을 좀 크게 했었거든요. 아리아이에서 침낭을 샀습니다. 새로울 게 없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다운타임 25 슬리핑백 웨멘 모델이에요. 이게 남성용이랑 여성용이랑 남성은 어깨가 조금 더 넓고 여성용은 궁둥이 쪽에 조금 더 룸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캠핑을 시작할 때 이제 한 번에 모든 걸다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확실히 있어서 그때는 우선 가격을 좀 중심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제품을 골랐거든요. 그런데 자꾸자꾸 캠핑을 가다 보니까 비록 이제 카캠핑이긴 하지만 확실히 부피가 작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침낭이 다운이랑 그냥 솜이랑 차이가 꽤 나는 편이거든요. 이제 침낭을 하나씩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총 3개를 바꿨고 한 개만 더 바꾸면 돼요. 이제 아이들이 원래는 아이들용을 썼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아이들용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용을 먼저 하나씩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에블린이 제 거 써보느니 좋다고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요런 꺼내진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다가 제품 이미지 띄워드릴게요. 아, 그리고 미국에서 혹시 캠핑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지나긴 했지만 1년 중에 REI 메모리얼 데이나 레이버 데이 세일을 노려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모르겠지만 REI 자체 브랜드들은 그때 거의 한 50% 정도까지 세일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게 이런 침낭뿐만 아니라 텐트 이런 것도 포함이기 때문에 꼭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베큐 할 때 먹을 거라고 만들었던 막걸리를 그날 당일에는 사실 먹을 게 많아가지고 까먹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피자랑 같이 먹으려고요. 이거 쌀알을 걸러내도 된다고 하고 걸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알코올이 높은 것 같지도 않고 딱제 입맛에는 맛있는 막걸리입니다. 근데 다음에는 요 쌀알을 거를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6월 달에
한국으로 가는데 가지고 있던 캐리어가 한 10년 정도 된 캐리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좀 무거워서 캐리어 중에 한 개를 교체를 하려고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웨이라는 브랜드에서 샀어요.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면 아마 공항에서 다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브랜드입니다. 이런 러기지 태그가 들어있고 이런 포레스트 그린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예전에는 뭘 많이 넣고 싶어서 무조건 큰 캐리어를 선호를 했거든요. 근데 짐을 계속 싸다 보니까 너무 크면 무게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미디움 사이즈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뭐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서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잘 굴러가고 깔끔하고 예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내 가방은 브릭스 앤 라일리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에 체크인 백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쉬백 들어가는 거 있고 이거는 아마 무슨 론드리백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더러워진 옷 넣을 수 있는 론드리백, 이렇게 컴프레스 할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캐리어에 바깥에 무슨 흠집이 생기면 이걸로 닦으라고 매직 이레이서 같은 게 하나 들어있네요. 저는 이거 따로 조금 더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버전으로 구입을 하진 않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늘리면서 짐을 싸고 싶진 않아서 그 버전을 사진 않았는데 어웨이에서도 여기 이제 지퍼를 올려서 조금 더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제품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 미디움 버전으로 샀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 땅콩 있다. 응, 땅콩 있어. 뭔가 맛있어 보인다. 중국 연두부에 양념장 올린 느낌? 아, 네. 그런 약간.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뭐야? 짜? 고수? 안 짠데? 안 짠? 응, 양념이도 되게 많고. 네, 땅콩이 많아서 고소해. 오, 짠데? 조금 짜. 양념에 비해 두부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고추가 들어있는 거 봐서 약간 매콤할 것 같은데? 아니야? 어때? 시큼해. 시큼해? 시큼한 맛이야? 언니가 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우리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딴 데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국물로 먹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그냥, 그냥 소스에 담겨져 있는 느낌이야. 그래도 이거 그냥 이거보단 들지 않아. 소스를 국물처럼 안 먹어도 되니까. 이거는 괜찮아. 만두가 안 짜서 나쁘지 않은 거. 만두가 안 짜서. 근데 자꾸 국물을 먹고 싶은데 국물이 짜. 국물은 짜다. 근데 만두는 맛있다.
콩만두 느낌? 응. 맛있어서 선영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면이잖아. 불안해. 아, 느낌이 불안해? 왜? 너도 짜? 짤 것 같아? 에이, 다 비슷한 소스 색깔이 있으니까. 학습된 효과라고 할까요? 그지 않아? 이게 사람이 학습된 효과가 있는데 에이, 국물이, 다 비슷한 색깔의 국물이 있으니까. 내가 먹어보지. 엄청 쫄깃하다. 쫄깃해? 이 만두피도 쫄깃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너 괜찮아? 제 소스가 적당히 들어간 느낌이야. 근데 맛이 있어. 맛이 있어? 근데 제일 맛있어. 맨 맛은 제일 잘 맞아. 뜨거워. 생각보다 두툼하다. 어, 되게 뜨겁고 안에 무 만두 같이 약간 그런 게 들어가 있나? 뜨겁긴 해. 봐봐. 포기해도 괜찮아. 너무 뜨거워서. 김이 포기. 그러면? 어때? 바삭바삭해. 겉에 바삭하지? 응. 안에는? 바삭바삭해. 양 냄새 났나? 야. 나? 응. 양 좀 잘 못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나는 괜찮아. 응. 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진 않은데? 응. 냄새 아직. 약간. 그게 여기에 맛있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맛있어. 나는 다시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It'll be funny if you do that and you fall down. Some vegetables. 나이가 나오시네. How is this place? 뭐 같아 저거 서치? 오케이. Oh yeah. Yeah. Is that all for today? Nice stuff. Huh? Your teeth hurts? Just a lot.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프 마라톤 끝난 월요일이고 혼자 자축하러 그리고 커피콩 사러 네이퍼빌에 있는 카페에 갑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스왈로우라는 카페에 가는데 예전에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 커피콩이 시카고에 있는 미슐린 스타에서도 취급을 하는 그런 커피콩이라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한국 가는데 선물로 줄 커피콩도 좀 사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려고 왔어요.